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쟁이에요. 오늘은 저번 라이젠 시간에 이어서 이만 다른 컨텐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4월 11일 지금 아침인데요. 어제 4월 10일 저녁 10시에 태국 방콕에서 삼성이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A80하고 A70 두 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거 두 개 중에서 오늘은 A80 하나만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눈쟁전자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고 단 한 번도 휴대폰 리뷰를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첫 번째로 출시도 안 한 제품 가지고 영상을 찍을까요? 갤럭시 A80은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고 있었는데 글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아씨 이제 뭐 갤럭시 S10 나왔고 갤럭시 S10 이제 5G 모델도 나왔고 뭐 갤럭시 폴드도 곧 있으면 4월 출시고 그럼 뭐 플래그십 제품은 아니고 뭐 보급형 제품이겠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요즘 영상을 찍을 때 대부분 영상은 지금 찍고 있는 소니 알파 6400 이 카메라를 자주 이용하고요. 아니면 알파 6500을 대부분 쓰는데 이제 보통 이런 카메라들은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거워서 밖에 브이로그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오스모 포켓을 가지고 야외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후면 카메라도 여기 오스모 포켓에 들어가는 뭐 센서나 카메라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싶은데 단점이 뭡니까? 전면 카메라로 찍으면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보통 촬영할 수 있는 해상도도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는 낮은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이번에 나온 갤럭시 S10은 4K 촬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물리적으로도 전면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스펙이 대부분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제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브이로그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얼굴을 보면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제 얼굴을 보면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로 강제로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화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서 휴대폰의 후면 카메라의 화질로 찍을 수 있는 이 오스모 포켓을 굉장히 애용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휴대폰에 이게 돌아가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와 진짜 이거 사야 된다 하고 바로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보가 살짝 부족할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카메라는 4800만 화소의 조리개가 f2.2고요. 3D 심도 카메라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 화소의 123도의 광각을 지원하는 조리개 f2.2의 광각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펙이 뭔가 좀 이상하죠? 스마트폰 카메라에 4800만 화소면 굉장히 화소수가 높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요즘 나오는 것들도 2000만 화소가 안 넘어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찍었을 때 노이즈가 꽤 있는 편이죠? 근데 화소를 저렇게 늘려놓으면 야간에 찍었을 때 노이즈가 더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걸 영상 찍으려고 하면 밖에 햇빛 쨍쨍한 그런 주간에나 찍을 수 있고 야간에 찍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저건 그냥 초고화질로 우리 입은 얼짱각도로 사진 찍으라고 넣어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광각 카메라는 갤럭시 S10의 광각 카메라에서 화소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게 보급형이라서 화소수를 줄인 건지 아니면 고감도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화소수를 줄인 건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감도 노이즈가 좋아져서 야간 촬영을 할 때 노이즈 부분에서 좀 많은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카메라 조합이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후면 카메라를 그대로 전면 카메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는 선택지도 넓고 화질도 조금 더 좋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에 탑재되어 있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탑재를 해서 주간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슈퍼 스테디 최대 해상도는 1080p고요. 단점은 빛이 적은 환경에서 화질이 엄청나게 구려지고 화면이 크롭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켜서 쓸 수 있는 게 낫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후면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로 쓸 수 있으면 장점이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3D 심도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아웃포커싱을 전면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영상으로.
물론 이것도 1080p로만 찍을 수 있지만 일단 전면 카메라로 아웃포커싱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게 아웃포커싱이에요. 뒤가 흐려지고 저한테만 초점이 맞아있는 뭔가 좀 이뻐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아웃포커싱이 된 거고요. 이게 아웃포커싱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심도를 얕게 찍었을 때는 단점도 있겠지만 사용하기 따라서 장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진짜 기대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마운 카메라가 없습니다. 거기에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머지 다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일 기대되는 카메라 부분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제 나머지 기능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배터리는 3700mAh의 25W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갤럭시 S10과 같이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6.7인치에 해상도는 약간 아쉽게도 1080x2400의 20:9 비율의 FHD 플러스 해상도고요. 노치가 없고 홀이 없는 뉴 인피니티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면에 그냥 화면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멍도 없고 탈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급형인데 개쩔게 낫죠? 그리고 CPU는 스냅드래곤 730이 들어갔는데 2.2GHz 듀얼코어에 1.8GHz 옥타코어로 총 6개의 코어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아드레노 618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램은 8기가에 스토리지는 128GB로 출시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마이크로 SD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두께는 9.3mm. 약간 두꺼워요. 근데 뭐 이 정도쯤이야.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블랙, 골드, 화이트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하고요. OS는 안드로이드 9.0 파이가 탑재가 됩니다. 갤럭시 A80의 출시 예정일은 5월 29일인데 국내는 언제 출시되는지 확정이 안 났습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면 진짜 빠르게 제가 공수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A80의 소식이었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이로그 카메라가 DJI 오스모 포켓이죠. 전에 영상도 올렸었어요.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 약간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몇 번 해서 이 내장 마이크 퀄리티가 꽤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고요. 화각이 좀 좁다는 거? 그 두 개가 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른 단점들도 좀 더 있긴 한데 제가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브이로그 카메라가 소니의 RX0 마크2인데 이게 요즘 말이 많아요. 이 카메라가 초반에 국내 유튜버들이 AFC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가지고 실제로는 AFC가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브이로그 카메라가 맞는 거냐? 뭐 그거 난리예요. 지금도 난리예요. 근데 제가 해외 리뷰들도 찾아봤는데 프리셋 포커스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모드가 두 개가 있는데 니어 모드는 50cm에서 1m 사이로 초점을 잡아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모드는 1m에서 무한대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니어 모드가 지금 RX0 마크2의 최소 초점 거리인 20cm에서 1m 사이로 초점을 맞췄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지금 있는 걸로도 만일에 제가 산다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써봐야 알겠죠? 그리고 뭐 조리개가 F4.0 고정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던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저는 예약 구매는 못했고 4월 15일 날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나오면 진짜 꼭 살 거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리뷰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품도 없는데 그냥 스펙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 리뷰를 보고 그냥 입만 털어가지고는 제가 좋을 것 같다, 이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품을 만져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갤럭시 A80 소개하다가 브이로그 카메라 쪽으로 약간 얘기가 빠졌는데 뭐 제가 갤럭시 A80 영상 찍은 게 휴대폰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브이로그용으로 이제 그 카메라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제가 요즘 카메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무튼 너무 잡소리가 길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본을 급하게 써가지고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편집자님이 아주 잘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